우리는 지난 6월 5일 8시경 서해상을 위해 평해남도 강정군 동포리에서 배를 타고 출항했습니다. 우리들은 8시경에 출항하여 20분간 달리다가 배를 세운 후 바다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으며 아침 식사를 한 후에는 적외적 장소인 미나리간판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었는데 9시 30분부터 짙은 안개가 끼면서 앞을 잘 밟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큰 송해장, 오름장이 바다에서는 유명 송해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름장을 가지고 나타나서 항해하는데 매우 정말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좌우로 오름장을 피해서 좌우로 몰면서 나침반으로는 방향을 수정하면서 계속 오장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1시 30분경 갑자기 우리 배 주위에 보석반점 세 척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리 해동대기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배를 겹치듯이 달리는 게 산천이 바라보니 남쪽은 배례해군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쪽 배례해군 배들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전속으로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례군 놈들은 고속단속으로 한쪽으로는 우리 배가 가는 것을 막고 두쪽으로는 양쪽을 들이치면서 가리바리를 부르면서 우리 배가 도는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남순 배들은 백제 우리 주민들과 우리 배를 강제 납치해가지고 인천에 있는 남조선 배를 놈들이 그 경륜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놈들은 부모 처자가 기다리는 소금으로 계속 그 돌려보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요구는 다 무산하고 50일간이나 국내에 놓고는 가슴 바퀴를 당해서 뛰는 동작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출항한 강원도 동포리로부터 열평불까지 우리로 발광하면 4시간 이상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 8시경에 출발해서 계룡 고속단소가 막아들인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이때까지 배가 항해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3시간 30분 정도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한다고 배를 세운 시간이 30분이고 또 수심을 측정하느라고 4사이에서 배를 세운 시간이 30분입니다. 이 시간을 모두 들으면 우리 배가 실제로 항해한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배가 그리스 물 따라 내려갔다 해도 아무리스 물 따라 내려갔다 해도 연평도 수직은 물론이고 그 놈들이 또 올려대는 북방파괴선까지도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우리 배는 강제로 납치당해서 남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배를 정부한 놈들은 우리 배를 우리들을 가파롭게 올려놓고 쟤네들은 그 고속단속을 포위소리 포위하에 뱃머리를 남쪽으로 내서 약 30분 동안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보니까 연속의 한 분들이 이 볼펜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놈들이 우리 배는 강제로 납치하기 위해서 연속의 그 한전 집단과 특수부대들로 납치 집단을 구성하고 납치 집단을 구성하고 안개 속에서 우리 배를 감시하다가 우리 수군을 몰래 기울여서 우리 배를 강제로 납치했다는 그 강제로 납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국은 그 그룹들이 우리 배를 단속한 당시에 우리 배가 물에 표현을 해서 그 머리밭에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놈들이 우리를 강제로 납치하면
그 쟤네들이 재가를 단축하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우리는 낙지 대기전까지만 해도 대기전 정상이었고 스승이 있습니다가 나는 그런 업계에 또 있었습니다. 놈들은 해상에서 그 청어 중 단속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낯짝으로 우리 배에 와서는 좋다시 이거야. 자, 이들아! 대신으로 야수아! 이렇게 입에 담지보다 그런 쌍욕을 풀어보면서 정말 좋다시 붙잡은 마시고 한글을 거슬리 깨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는 거 하자 그 놈들은 이제라도 당장 가보기 싫을 만큼 하겠다고 이렇게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지로 된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들이 갈 길은 이제 여기 남들과 극장하거나 이런 포탄 계란만을 불어내는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공격도 없이 어느 가가 한마음 한뜻을 해서 너희들이 이따위 작설이로 우리의 신념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망상이다. 우리는 기어이 용이하는 상부님께서 계시는 이 저국의 품으로 정말 하루빨리 돌아가겠다. 이렇게 비치면서 넌들과 끝까지 경렬히 맞서 싸웠습니다. 넌들은 새벽 2시 3시에도 우리 처녀들을 불러내서는 날 같은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니 그만한 인물이면 남쪽에서 덧나는 사람에게 시집가 허강하고 살 수 있다니 또 여부하면 외국 유학까지도 보내줄 수 있다며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하셨습니다. 제 동생을 비롯해 돌아오지 못한 이 네 명 친구들은 비순한 것이 아니라 놈들 여기서 이 시각도 강제로 옮겨 있습니다. 풍수에서 나서 자랑하는 바다는 사람과 배를 정말 보는 그런 배운나무 사는 것들은 아닙니다. 독이 사랑하는 부모 천자가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조국을 보이고 아니 그 저수련 남의 땅에는 전력밖에 하나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이 기쁠들이 그들은 살아갈래야 그 땅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갈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과 정말 그렇지만 남수는 그 전력을 기술했다고 아직까지 제치고 있습니다. 강제로 있는 것입니다. 난 정말 형으로서 내 동생을 믿습니다. 절대로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지체 없이 공항들 쪽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여기 계시는 기사 여러분들이 남조선 걔들에게 정말 강제로 공유되어 있는 내 동생을 비롯한 우리 주민들이 혈육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내 조국 공항을 품으로 하루빨리 정말 한 시간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조금 도와줄 걸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강렬하게 느낀 것은 아버지 장모님의 품 고마운 사회주의 성계의 품을 떠나서는 신감을 살 수 없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홍아옥이 있을 때 같으면 경축의 노래 아침으로 들그러진 이혼의 대명절 남자들 그것도 속들에게 옮겨낸 상태에서 맞다보니 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괴롭게 기죽었습니다. 다음 동지들은 농들의 눈을 피해 당원 협의를 읽고 이혼의 대명절을 뜻깊게 경축하게 한 문제를 타의한다고 그 내용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월 16일 새벽에 우린 깨끗한 흰천에 오보이 시루님의 초상이장은 정중히 멋지고 경미하는 장군님의 건강을 치고나여 사무가 인사를 드린다. 어디에 계신 그리운 장군님 이 노래를 비롯해서 그리움의 노래들을 눈물 속에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보란 듯이 침도 치면서 이혼의 대문들을 뜻깊게 기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힘과 용기, 진심을 안겨주고 족들에게는 무서운 덕으로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겠느냐? 너희들의 악마라는 기술 동작을 물리치고 신념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제는 사모님 꿈에서는 떠나서는 한치도 살 수 없으며 내가 나선 사람 더욱 살수록 재미있는 것을 최종으로 시험하였습니다. 이대한 사모님을 끝까지 끝장을 우리들의 신념의 명세를 담아서 적구에서
유리 눈썹 마지막 풀었던 거래.